오케이. 지금처럼 이거 스핀 걸린 거란 말이 지금. 아, 그게 걸린 거예요. 네, 준비. 네, 지금처럼 가볍게 툭툭 던지세요. 자, 여기서 들고 네. 공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부터는 그냥 앞으로 나가세요. 그냥 어떤 거예요, 코치? 그냥 앞으로 나가세요, 앞으로. 내린 상태에서 더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내렸으면은 앞으로 나가세요. 내려서 앞으로 나가세요. 자, 근데 스윙이 이렇게 끊겨가는 게 아니고 네. 라켓은 끝은 나이키 모양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돼. 떨어지고 나가고 라켓이 이렇게 돌아서 빠져야 되는데 네. 경직되어 있잖아요, 손이. 자, 그대로 던지세요. 또 그렇게 던지세요. 내려서 던지세요. 그렇게 집중. 내려서 던지세요. 그렇게 지금처럼 지금처럼. 자, 지금처럼 보세요. 치면서 스핀을 만들어야 돼. 치면서 내려왔는데 또 내려가지 말고. 처음에는 그렇게 쳤다면 이제는 살짝 스윙을 이 내려가는 각도를 좀 덜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내리지 말고. 처음에 약간 U자 느낌했다 치면 지금은 나이키예요, 나이키. 내려가다가 나가는 거예요. 아, 세게 앉혀도 돼요. 네. 내려가다가 나가세요.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나가고, 그렇게. 두께감이 생기잖아요. 보세요. 자, 탕 치는 느낌이 생기지. 공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지금. 아. 저러면 힘이 없다, 힘이 없단 말이에요. 아. 스핀은 걸리는데 힘이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치려고 하는 느낌은. 네. 파워도 있어야 되고, 스핀도 있어야 돼요. 와. 다시. 라켓이 공 밑으로 갔어요. 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일자로만 선을 끊는다고 쳐도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내려간 상태에서 그냥 던지세요. 알아서 스핀 걸려요. 더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나가고 앞에서 와이퍼만 돌려주시면 돼요. 앞으로 던지고 맞을 때만 돌리세요. 자, 던지고 돌리고 하면 이렇게 땅 치면서 스핀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포인트가 어려운 게 코치님 그 쓸어 올리려면 사실 임팩트 전에 이게 쓸어 올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처음 배울 때 스핀을 아예 걸 줄 모를 때 먹여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살짝만 밑에 있어도 스핀 건단 말이에요. 아. 살짝만 밑에서 거세요. 나중에 처음에는 살짝만 밑에서 못 거니까 완전히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지금은 덜 내려가고 스핀 걸 거예요. 덜 내려가고. 오케이. 지금처럼 이거 스핀 걸린 거란 말이 지금. 아, 그게 걸린 거예요? 네, 준비. 너무 내려가지 말고 적당히 내려가서 나가세요. 아, 네. 그 습관이 거의 모피를 같이 만든다 생각하세요. 느낌을. 공하고 같이 만들어서 간다 생각하고 나가세요. 그렇게 지금처럼 보세요. 공이 만약에 명치 높이라 치면 라켓도 명치 높이로 만드세요. 이렇게. 명치면 그리고 나간다 생각하고 너무 쭉 쳐지지 말고 같이 잡아서 나가세요. 그렇게. 네. 같이 잡아서 나가고. 오케이. 두 개만 더 같이 잡아서 나가고. 공이 낮게 올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낮게 오면 더 내려가야 돼. 그러면 더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몸도 내려가는 거죠. 무릎을 낮추세요. 무릎을. 이걸 낮추는 게 아니라. 상체 가만히 세우고 있어도 무릎 낮추면 전체적으로 자세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체를 숙이지 말고. 아, 열로 높이면 오면은 한 이 정도 맞추고 만약에 낮으면은 이렇게 낮춰라. 그렇죠. 근데 낮으면 팔도 내려가야 돼요. 아, 내려가긴 하는데 어쨌든 공 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라켓이. 네. 그래야지 스핀을 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은 볼은 일단 기본적으로 때려치기 어려워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치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쓸어서. 아, 낮은 볼은.